17장입니다. 노나라에는 계손씨, 숙손씨 면서 삼가라고 했지요. 맹손, 숙손, 계손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개강자가 이제 힘이 좀 막강한 사람이 하나입니다. 개강자가 문정어 공자한테 공자님께 정치에 대해서 물었어요. 공자대왈 정자는 정냐니 요 구절이 많이 쓰이는 구절입니다. 정자는 정냐니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니 그 바를 정자 속에 들어있잖아요. 정치할 때도요. 바르게 하는 것이니 자솔 이정이면 이 솔자는 거느릴 솔자예요. 그대가 자네가 바른 것으로서 거느려간다면 바르게 거느려간다면 숙관부정이래요.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죠? 자네는 지금 임금도 아니면서 임금 노릇 하잖아?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자네부터 임금을 임금답게 여기고, 또 자기는 대부니까 대부답게 처신을 하면, 누가 감히 어긋난 짓을 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범시말 미유 기 부정이 능 정인자라. 범시말로 짧으면서도 좋지요? 자기가 바르지 못함이 있고서 능이 다른 사람을 바르게 하는 일은 잊지 못하더라. 자기가 삐뚤어졌는데 어떻게 남한테 삐뚤어지지 말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죠. 호시왈 노자 중엽으로 정류 대부하고 가시니 효우하야 거읍해바라니 부정이 심이라. 노나라는 중엽으로부터 노나라 중엽부터 정치는 대부 손에서부터 나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부 밑에서 또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가신이죠. 가신들이 효와야 가신들이 더욱더 그것을 본받아서 중국 전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천자지요. 천자고 뭐 산동지방 뭐 무슨 지방이야 거기를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제후지요. 제후 밑에 이제 지금 말하는 파준이 어디 양준이 이런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이 또 가신이지요. 그 가신이 위에 대부하는 걸 보니까 힘을 기르면 그렇게 할 수 있구나 싶어가지고 자기들도 자기 읍, 거읍이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읍을 거점으로 해서 배반을 하니 부정이 심이라. 바르지 못함이 아주 심각했다. 고로 공자 이시고지하야 그러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이 말씀으로써 알려주셔서 욕강자로 이정자극하고 그 기강자로 하여금 스스로 능히 바르게 하기를 바랬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 삼가지 고하니 삼가의 고라는 거 이게 삼가가 옛날부터 이 맹순씨, 숙순씨, 개순씨 이 사람들이 계속 임금 알기를 우습게 알았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아이고 자네 왜 바르게 못하나? 아, 전 사람도 그랬는데요? 전에도 그랬는데요? 했던 그것이 고예요. 이 얘기 아시겠죠? 삼가지 고라는 것은 이 삼가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것 그것을 뜯어 고치게 했었다 말이죠. 그거를 발해서 공자님께서 정자는 정냐니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석호라 강자지 니거 이욕이 불능냐요 애석하기도 하구나. 희강자가 사사로운 그 이익과 욕망에 빠져서 거기를 헤어나지 못했으니 참 애석하기도 하구나. 이 구절에서는 정치에 대해서 하는 말로 정자는 정냐니 자솔리정이면 숙관부정이요 정치라는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니 그대가 바른 것으로서 이끌어간다면 누가 감히 바르지 못하겠는가. 이건 어디든지 다 통하겠죠. 어느 그 정치 사람을 다스리는 곳에는 다 통할 수 있는 말입니다. 정말 짧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구절을 개강자 문정어 공자한대 공자대왈 정자는 정냐니 사솔이정이면 숙감부정이리요
범시발 미욕이 부정이 능성인자람 호시발 노자중여부로 정유태부하고 가시니 효우하야 거읍해반하니 부정이 심으이란 고로 공자의 이시고지하야 욕한자로 이정사극하고 이게 삼가지 고하니 석호락한자지 니거 이욕이 훌륭하여